네, 이병헌 감독님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박서준 씨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아이유 씨, 김종수 씨, 고창섭 씨, 정승길 씨. 네, 반갑습니다. 이현우 씨, 양현민 씨, 홍한표 씨. 그리고 네, 허준석 씨까지 무대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드림팀의 출정식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이병헌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 연출 맡은 이병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서준 씨.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윤홍대 역할로 돌아오게 된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유 씨.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이소민 역을 맡게 된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에서 환동 역을 맡은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효봉 역을 맡았습니다. 고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범서 역을 맡은 정승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림에서 문수 역할의 양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영진 역할을 맡은 홍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국 역할 맡은 허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그 공항에서 왜 출국을 앞두고 우리 국가대표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벅차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말씀을 들어봤고요. 드림 1차 예고편을 보신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드림 1차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와, 유쾌한데 신선하게까지 하면 감독님이 반칙 아닙니까? 예, 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주셨고, 자, 드림 어떤 영화일지 이 예고편을 보고 나니까 더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드림 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 바로 드림 스타트 토크입니다. 자, 감독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감독님의 새로운 작품 기다리고 있었고, 극한직업 이후에 4년 만에 드림으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국제 그 행사 대회가 있어요.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활의지를 돕고 그 사회적인 부정적인 어떤 의식 인식에 대한 그 개선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든 대회가 있는데 2010년에 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홈리스 국가대표 선수들이 첫 출전한 그 실화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저 듣기만 해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벅찬 감동을 전해줄 것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홈리스 월드컵, 이 대회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소재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대회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저희 영화의 기획 의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겠다. 가장 제가 선택한 작품들 중에 고민의 시간은 가장 짧았던 작품 같은데 만들어서 내놓는 시간은 제일 오래 걸린 작품이 됐네요. 네. 그 취지 자체가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같아요. 박서준 씨. 할리우드 진출도 모자라서 요즘에 또 주방에서 굉장히 바쁜 모습,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계시는데 또 작품으로는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납니다. 소감 네. 어떠세요? 이 드림 작품이 제가 제 기억에 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끝나고 바로 촬영을 시작한 작품인데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저희 거의 한 3년 전의 모습이라서 굉장히 뭔가 감회가 새롭고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또 관객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랜만이라서 걱정도 되고 좀 되게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관객들 입장에서는 또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아이유 씨는 드림이 브로커에 이은 두 번째 영화지만 촬영은 브로커보다 전에 네, 진행이 됐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뭘까요, 그러면? 첫 영화였는데.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 정도 전인데 그때 이제 뭔가 좀 사연이 많은 역할 위주로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다 했었죠. 보니까 사연이 없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딱 드림이 저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사연이 없는 소민 역할. 네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소민의 사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아이러니한.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박서준 씨와 아이유 씨의 첫 만남으로 정말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드림인데 두 분 어떠셨나요? 처음 만나셨는데 서준 씨, 아이유 씨와 함께 한 소감. 저도 이제 평소에 아이유 씨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고 현장에서도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닥거리고 서로 이 흔히 전문 용어로 티키타카라고 하죠. 티키타카, 예.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 이제 촬영이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아 조금 더 많은 신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반갑고 즐거웠고 마지막엔 또 아쉬움까지 남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유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됐었던 촬영이기도 했고 근데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좀 이렇게 돌발적인 리액션을 종종 주시고는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서준 씨가 너무 그걸 빨리 캐치하시고 바로 너무 유연하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걸 정말 가까이서 보면서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코앞에서 연기를 보면서 저도 참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좋은 자극을 줬던 분이 지금도 코앞에 계시네요. 예. 바로 코앞에. 예, 예, 바로 코앞에. 예. 자, 이 두 분만 첫 만남이 아닙니다. 첫 만남이 또 있습니다. 이병헌 감독님과 처음 함께한 두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고창석 씨와 이현우 씨가 감독님과 처음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창석 씨 함께 하시면서 이병헌 감독의 홈그라운드 촬영 현장 어땠나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병헌 감독님을 알긴지는 이제 꽤 오래됐는데 힘을 내요. 예, 예. 병헌 씨 때부터. 근데 예. 이제 촬영은 이제 이렇게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워낙에 이병헌 감독이 평소에도 유쾌한 스타일이라서요. 사실 촬영장도 생각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고 유쾌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뭐 즐겁게 찍었습니다. 예. 네, 부드럽고 유쾌했다. 현우 씨는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우선 선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님께서 되게 차분한 유머를 종종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 본인은 안 웃고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예. 네. 그래서 현장이 정말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렇게 잘 흘러갔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를 인선이 역할을 되게 많이 이끌어내주시고 잘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더욱더 재밌고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현우 씨가 또 감독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감독님 다음 작품에서도 두 분 자주 뵙길 바라면서 왜냐하면 이병헌 감독님과 드림을 통해서 또 N차 호흡을 맞춘 단골 배우분들이 이 자리에 또 많이 계십니다. 일명 이병헌 감독 사단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종수 씨, 정승길 씨, 양현민 씨, 홍완표 씨, 허준석 씨가 그 주인공인데 드림이라는 작품을 함께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김종수 씨? 아, 저도 사단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뭐 저는 이제 스물 때 아마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멜로가 쳐질 때도 이제 뵀는데 늘 이제 회차가 좀 아쉬웠죠. 극한 직업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좀 감독님 길게 나오는 거 좀 주세요. 그랬는데 너무 길게 나오는 걸 주셔가지고 중간이 없군요. 네. 물론 이거 뭐 그 제가 픽한 게 아니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픽해 주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
사실은 워낙 독보적인 감독님이고 그 영화 세계가 되게 또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렇죠. 네, 너무 기뻤고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작품이어서 또 찍는 내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또 결과가 또 관객 여러분들께 잘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또 촬영이 즐거웠기 때문에 반응도 좋을 겁니다. 네. 정승길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사단인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멜로가 쳐질 때 저는 이제 감독님을 처음 뵀었고 다음 작업에 이렇게 좀 좋은 역할로 불러주셔서 일단 뭐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여기 뭐 옆에 계신 중수 형님, 창석이 형님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 그냥 그리고 우리의 서준이와 아이유 이런 대스타와 함께 한번 연기해본다는 게 좀 감개무량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때가 또 막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양현민 씨는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네, 저는 정말 이병헌 감독님 작품을 거의 뭐 다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단이기도 하지만 저희 사장님 같아요. 그래서 이병헌 감독님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저리 있지 않고 캐스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드리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 쪽을 바라보면서 양현민 씨가 네, 홍한표 씨. 저는 항상 그 감독님 작품 하게 되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과 또 찍는 과정이 항상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안 될까 하고 항상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연락을 받고 했을 때는 아 정말 이번에 더 잘해야지 더 좋은 결과 모습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준비를 좀 훈련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영화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깊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허준석 씨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허준석 씨 사랑해요. 저는 워낙 이제 오래 뵙기도 했고 감독님과 이제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눈빛으로도 충분히 봐도. 감독님이 디렉션을 어떻게 주시는지 이제 아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도 열심히 쉼새 넣으면서 잘 있었습니다. 그 디렉션이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거? 네, 집중을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 허준석 씨의 메소드, 있는 듯 없는 듯한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촥 이 배우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캐스팅은 없었다라는 말이 정말 절로 나오는 캐스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과연 이분들은 어떤 변신을 꾀하셨는지 드림팀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향연입니다. 와우, 드림팀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고요. 매력이 한도 초과인 이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 드림팀 명단 공개 토크입니다. 9인 9색 캐릭터별 우리 다채로운 능력치 분석 그래프를 보면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대와 소민 능력치 분석 그래프 만나보시죠. 네, 자 우리 박서준 씨와 아이유 씨가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그야말로 두 분의 티키타카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굉장히 그래프 자체가 상반되는 그런 성격들이죠. 홍대와 소민. 박서준과 아이유가 아니고 홍대와 소민이 돼서 장단점을 각각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대가 소민의 장점. 장점.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시원하고. 네. 자 그렇다면 소민 홍대 장점. 당장 데뷔를 해도 무색할 정도의 멋진 비주얼. 멋진 비주얼. 후덜덜 비주얼. 자 그렇다면 단점 갑니다. 먼저 좋은 얘기 했으니까 소민의 단점.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단점 없다? 없다. 소민 단점 없다. 자 홍대 단점. 많다. 많다. 잘한다. 없다. 많다. 그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극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둘이 촬영하면서 처음 촬영인데 이렇게 티키타카가 된다고? 이런 순간 많았을 것 같아요. 거의 매 장면이 그랬던 것 같아서 그 호흡을 정말 잘 살려야겠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가 저 장면들 찍을 때 엄청 더웠어요. 정말. 근데 또 저희가 막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게 계속 티키타카를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햇빛에 녹아내리는 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집중력이 많이 흐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날씨 때문에 좀 쉽지 않았는데 연기적인 부분은 정말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를 이겨내는 티키타카 저희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동과 효봉의 능력치 분석 그래프 만나보시죠. 아, 김종수 씨와 고창석 씨 높은 팀워크 지수가 지금 보이고 있죠. 두 분이 이제 드림팀의 정신적 지줌이 분명하다. 그런 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실력 면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분인데 서로의 축구 실력을 냉정하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씨, 고창석 씨의 축구 실력. 거의 촬영 막바지에는 거의 뭐 축구 선수의 버금갈 정도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까지도 해서 영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축구 선수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고창석 씨, 김종수 씨의 축구 실력. 뭐 객관적인 잣대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낫다. 아, 워낙 솔직하셔서 이런 게 좋아요. 시원시원하잖아요. 내가 낫다. 예, 단점이 많다. 뭐 이런 오늘 인터뷰가 흐름이 좋습니다. 자, 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극 중에서도 보여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량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범수와 인선의 능력치 분석 그래프 만나보시죠. 잠깐만요. 정승길 씨 지금 범수는 치솟는 질투심이죠, 저게? 저 질투심 홍대를 향한 거 맞습니까? 홍대는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저 혼자 질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홍대는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라이벌 의식을 느끼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홍대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우리 범수, 손범수 씨는 홍대가 라이벌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현우 씨는 골 결정력과 높은 실력을 갖춘 그야말로 홈리스 국가대표팀의 히든 카드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현우 씨? 많았죠. 제가 그렇게 썩 축구 실력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히든 카드로서 이 결정권을 보여줘야 하는 장면에서 사실 뜻처럼 너무 안 됐어가지고 그게 좀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무수히 반복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영상에는 멋지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연습만이 살 길이다. 무수히 연습해서 그 모습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수, 영진, 인국의 능력치 분석 그래프 만나보시죠. 네. 허준석 씨의 지금 그래프 보면 다양한, 사실 이 드림팀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모인 그런 팀인데 사무국장으로 정말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인국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분들을 통솔할 수 있는? 일단은 그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긍정의 에너지로 일단 먼저 파이팅을 많이 주는 그러면서 홍대가 이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컷컷컷 뭐 이렇게 뭐 패스하면 패스 계속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촬영장에서도 박서준 씨를 계속 주의 깊게 보고 계셨겠네요. 네, 너무 제가 너무 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계속 옆에서 많이 관찰하고 옆에 붙어서 거의 한 몸처럼. 네. 아, 두 분 기대되는데 거의 홍대와 한 몸처럼 있었던 사무국장님. 자, 그리고 양현민 씨와 홍원표 씨는 사실 두 분의 인연은 대학로
시절부터 연극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 아주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모습을 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캐릭터와의 싱크로율 어땠나요? 양현민 씨가 봤을 때 완표 씨? 거의 완표였어요. 거의 완표였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저 영진이란 캐릭터가 정말 독특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싱크로율이 거의 뭐 99.9%지 않았나. 영진이는 완표다. 네, 맞습니다. 거의 99.9%다. 자, 그렇다면 홍완표 씨. 그 싱크로율로 봤을 때는 비슷한 점은 뭐 한국말 할 줄 알고 주발로 걸어다닐 수 있고. 근데 이게 문수처럼 지냈었으면은 이제 우리 양현민 배우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고요. 문수가 화가 많죠. 실제 진짜 모든 그 이제 양현민 배우는 모든 인물 캐릭터들을 잘 연기를 해내는 배우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인격을 갖춘 친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주어진 대사를 하는 느낌인데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홍완표 씨. 네. 근데 두 분의 정말 끈끈한 우정이 느껴집니다. 좀 한번 서로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너무 좋네요. 감독님, 이 진짜 박서준 씨와 아이유 씨의 티키타카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이 드림팀의 티키타카가 엄청나서 이게 메가폰을 통해서 보시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사실 그 티키타카라는 게 호흡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뭐 그대로 100% 나오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후반 작업에 이제 편집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제가 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편집돼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노동력을 많이 줄여주신 노동력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개런티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런티로 올려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너무 꾸몄나요? 아니 지금 뭔가 그래프를 말로 듣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서 너무 좋네요. 이게 찐캠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로만 들어도 현장이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웠을지가 막 상상이 되고 그려지는데 저희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드림 인간극장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그야말로 꿈의 현장이었네요. 뜨거운 열정과 시너지가 느껴지는 드림 인생극장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보신 그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드림스 컴츄로 토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그 오늘 시작 때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간은 결정은 빨리 하셨지만 그 준비하는 기간은 가장 오래 걸렸다. 드림을 기획하고 제작하기까지 정말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 과정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연출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8년이고 사실은 대표님이 기획하고 시나리오 쓰는 그 단계까지 하면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모든 영화들이 그렇겠지만 그 영화를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거든요. 드림이라는 영화도 그런 것들 때문에 부침이 많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데 너무 파란만장하고 길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압축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만 이제 그 거절 앞에서 이제 이 영화가 당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영화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어느 정도 자신도 있다라고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자신감을 보여주셨고요. 그 영화에서도 정말 뭐 좌절의 순간도 있지만 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만나면서 거기에 또 위로와 힘을 얻을 텐데 그런 과정이 또 제작 기간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자, 아이유 씨
콤리스 국가대표의 훈련부터 경기까지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담는 네. 예, 그리고 기획한 그 PD 역할이에요. 소민 역할. 네. 캐릭터로 이런 역할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그쵸. 촬영하기 전에 또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이제 담아주시는 뭐 메이킹 해주시는 뭐 PD님이라든지 감독님들 항상 이제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카메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시는구나. 보게 되죠. 네, 이렇게 모니터 하시는구나. 뭐 야외 촬영 있을 때는 목에 꼭 수건을 두르고 다니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약간 캐릭터에도 조금 차용을 했습니다. 소민을 맡기 전과 후가 그 감독님들을 또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도 한 것으로도 이렇게 더 재밌는 걸 만들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지금 사실 한순간이라도 더 좋은 컷을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기자님들 네.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네. 정말 남 같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자세를 곧게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도 항상 웃는 얼굴로 네. 내가 이 역할을 해보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곧은 자세로 지금 이 순간 네. 영원히 남을 수 있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아, 우리 박서준 씨도 굉장히 지금 고든 자세로 함께. 네, 뭐 거의 허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예. 네. 자, 감독님과 아이유 씨가 카메라를 통해서 경기를 보실 때 직접 경기를 뛰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죠. 박서준 씨와 이현우 씨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준비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게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역할이 아니라. 축구 선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어떠셨나요, 서준 씨? 제가 평소에 축구를 이제 조기 축구를 조금 나가긴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역할을 맡게 되면은 물론 정말 선수분들처럼 그런 몸 상태를 만들고 그건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다행히 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선수들 많이 관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 어떤 비주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확한 목표는 있었는데 이제 비주얼을 최대한 뭐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력 같은 경우는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뭔가 엉성해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이랑도 같이 훈련을 많이 했는데 정말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 하죠. 잠깐 그 풋살장에서 조금 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작품하면서 이렇게 많이 뛴 작품도 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가 느껴지는 게 잠깐 보는 저 영상에서도 그 전직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 경기 씬이 너무 리얼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현우 씨도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네. 훈련을 정말 고강도로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선배님들과 이제 서준이 형과 다 같이 공동 훈련으로 함께 했었었는데 그게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선이의 그 히든카드 모습이 마지막에 저는 정말 이 드림이라는 제목처럼 꿈을 가지고서 온 열정을 다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은 액션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모션 자체가. 그래서 그 하나만을 보고 다른 저의 축구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선배님들도 몸이 정말 다 멍이 드실 정도로 온 열정을 다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게 안 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될 때 속상함도 크고 해냈을 때 쾌감과 기쁨도 너무 컸었고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찍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공을 지금 함께했던 배우분들께 돌리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호흡을 맞춰야 되는 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종수 씨, 고창석 씨, 정승계 씨도 이 멋진 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부터 받으셨어야 했는지 누가 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훈련 어떠셨는지. 정승계 씨? 예.
아, 훈련은 뭐 저희가 크랭크인 들어가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한두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꽤 여러 차례 훈련을 했었던 것 같고 방금 현우 말처럼 즐겁기도 했지만 힘든 부분도 당연히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제 변명인데 저는 사실 여기 옆에 형님들과 동생들에 비해서 사실 좀 들뛰었습니다. 뛴 양으로만 치면 뭐 영화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좀 날로 먹은 게 있고요. 뭐 골키퍼는 골키퍼 형이랑 현민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포지션이 골키퍼였기 때문에 처음에 훈련을 많이 했지만 영화상에서 보시면 이제 공을 맞는 장면이 아마 엄청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힘들었을 것이고 사실 그냥 제가 밖에서 지켜본 바로는 창석이 형님과 완표가 아마 뛰는 양으로는 제일 풋살장에서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서준이는 또 어쨌거나 프로 선수 역할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해내기 위해서 훈련량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아, 아니 특히 박서준 씨는 코치 역할이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그 모습 보면서. 아,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제가 이제 선수로 나오는 장면들에서는 이제 큰 경기장을 뛰면서 외롭게 거의 혼자 찍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이제 곧 이렇게 감독으로 들어와서 선배님들 보니까 저는 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치니까. 막상 바라보니까 날씨도 뜨겁고 이런데 아, 많이 힘드시겠다. 정말 아, 그 마음이 뭔지를 또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열심히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네. 아이스크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더운 날은 아이스크림이 최고죠. 네, 좋았어요. 네. 예, 그런가 하면 진짜 한 달 동안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촬영이 배우분들께는 정말 뜻깊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타지에서는 왜 힘들수록 더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동지에도 느끼게 되고 우리 뭐 양현민 씨, 홍완표 씨, 허준석 씨 중에 누가 좀 그때 하면 헝가리 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다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완표 씨? 아 저희가 그 뭐야 뭘까요? 그 연습할 때부터 약간 예. 좀 이제 공감대 형성 이런 걸 이제 이끌어내려고 좀 골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공감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필드 이런 잔디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들 좀 이렇게 갑자기 예. 포즈를 갖다 하는데 이게 전혀 막 이질감이 들거나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되게 좀 귀여우면서 좀 계속 막 이렇게 생각나는 그 이미지 저 그 잔디 보니까 그렇네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잔디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왜냐면 또 시간을 함께하면서 축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골프 얘기도 함께 나눴던 양현민 씨는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 헝가리 갔을 때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전에는 그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딱 헝가리 갈 때쯤 제가 이제 술을 딱 끊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뭐 동생분들이나 형님들이 술을 다 굉장히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이제 지내야 되는 게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헝가리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도 사적이 아닌 공적인 일로 헝가리라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의미 있는 영화를 찍는 그 자체가 술을 참는 것보다 더 기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듣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 아, 네 나오고 있어요.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골프랑 술 얘기를 좀 정신 차려야지. 우리, 근데 우리 갈 길이 뭔데? 근데 아시겠지만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 했던 그 즐거운 소소한 그런 게 또 막 떠오르거든요. 김종수 씨는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사실 그 여유를 일정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날씨도 좀 받쳐줘야 됐고 또 아침이 되게 쌀쌀해요. 거기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해. 그리고 이제 생각지 못한 이제 고창석 배우 같은 경우도 이제 부상들이 다 달고 있으면서도 씨는 소화해내도 되고 또 해는 떨어지고 그래서 다들 같이 움직이지만 마음은 또 밝게 표현을 하지만 아마 다들 속이 막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촬영이 끝나도 다음날 찍어야 될 씬을 또 이렇게 합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 코치진분들이랑 스태프분들 특히나
되게 말없이 고생이 너무 많으셔서 위로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서로가 서로를. 예. 네, 근데 또 시기가 그런 시기라서 누구라도 또 이렇게 또 그 잘못되면은 현장이 스탑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사실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불안감을 한 켠에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똘똘 뭉쳐서 완벽한 씬을 얻어내기 위해서 단시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대답은 어떠셨나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좋은 궤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하자면 사실은 네. 이제 저희들이 헝가리 가서 이제 헝가리 현지 스태프들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헝가리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일적으로 되게 어색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그 관객으로 나오는 보조 출연 하시는 분들까지도 사실 저희들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헤어질 때 정말 이렇게 가슴 먹먹하게 서로 안아줄 때 그때 참 뿌듯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헝가리에서 함께했던 모든 분들도 예, 드림과 하나가 됐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자, 무대에서도 네 중앙에 살짝 왼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병헌 감독님과 아이유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이병헌 감독님은 어쨌든 극한 직업으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오랜만에 영화를 내시게 됐는데 좀 그런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이유 씨는 사실 배우로 활동할 때는 이지은 씨로 활동했는데 저번 이제 브로커 당시에 이제 이름을 좀 정리할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된 건지 아이유 씨로 불려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부담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극한 직업이 막 성공했을 때 저는 사실 드림을 생각했어요. 아 이제 드디어 드림을 찍을 수 있겠구나.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막 술술 가진 않았고 또 다시 부침이 있고 또 코로나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또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드림이라는 작품이 그런 극한 직업 같은 멜로가 체질 같은 그런 어떤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할 수 있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크게 부담이 되고 왜냐면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다면은 이 작품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더 크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다른 팀이나 다른 영화, 다른 감독님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남의 기회를 뺏어 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의미가 그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부담감이 크고 데뷔할 때보다 훨씬 떨립니다. 예, 데뷔할 때랑 비슷하게 옷도 맞춰 입고 왔습니다. 예. 진짜 뵀던 것 같은데요. 예, 스물 때 행사 때 입었던 그쵸, 그 맞죠. 느낌으로 예, 살이 쪄가지고 그 옷은 아니고 예. 초심으로 돌아가신 예. 이병헌 감독님입니다. 정말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큰 부담이 있지만 이 드림은 극한 직업의 성공이 드림을 제작할 수 있었던 그 또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유 씨 어떻게 그 이름이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죠. 네 이제 제가 원래 연기자 활동할 때는 이지은이라고 올리고 크레딧에도 그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어차피 다 아이유라고 부르셔가지고 오히려 좀 혼동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수 활동도 계속 이제 꾸준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3월에는 아이유로 나왔다가 5월에는 이지은으로 나왔다가 하면은 기자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팬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한 명이니까 다 아이유로 하기로 했습니다. 배우명 가수명 다 아이유로 통일. 네. 아이유로 통일되는 순간입니다. 네, 너무 여쭤봐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린 모두 아이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다. 네, 이제 중앙 살짝 오른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서준 배우님이랑 이병헌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박서준 배우님 여기서 프로 축구 선수 출신으로 나오시잖아요. 그 아까 축구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손흥민 선수랑 되게 친분 있으신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좀 조언을 받았다거나 도움을 받으신 부분 있으신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 이병헌 감독님은 그 브로커보다 개봉은 늦게 하지만 이게 아이유 씨 영화 데뷔작이잖아요. 좀 어떻게 캐스팅하게 됐는지 이유라고 할까요? 그거 궁금하고 그리고 4월에 좀 본의 아니게 그 개봉 기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 농구 영화랑 축구 영화가 그 동시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장항준 감독님이랑 어떻게 보면 좀 흥행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펼치게 됐는데 스포츠 영화가 동시에 이제 개봉하게 됐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소감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서준 씨. 어떻습니까? 조언이 좀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축구 선수 역할로 나오긴 하지만 어떤 그런 조언 국가대표 선수에게 조언을 할 만한 일단 제가 레벨이 들을 만한 레벨이 아니고 그 뭐 해준다고 제가 알아 들을 수 있는 레벨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영화 팀에서 이렇게 붙여주신 트레이닝 팀과 함께 열심히 했고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시즌이 끝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운동 삼아 이렇게 공을 같이 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보통 친한 형이라고 공격수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가서 흥민 씨는 이제 그런 데에서는 본인 운동 삼아 나온 거기 때문에 절대 슛을 때리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골을 넣으라고 공을 주거든요. 도움을 주는데. 근데 이제 상대방 골대 앞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슛을 하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팀 진영으로 만약에 볼이 오면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저기 있죠. 우리 골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국가대표의 체력이구나. 정말 너무 빠르고 아 이런 수준이 국가대표의 수준인 거구나. 분명히 되게 가볍게 뛰었을 텐데도 근데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같은 그 아이레벨로 목격하면서 느낀 점들이 꽤나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제가 어떤 이 홍대를 연기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영화를 보면 굉장히 놀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일단 저희 예전에 촬영하기 전에 그 막 대본 리딩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기대 많이 된다고 해줘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드림을 꼭 네. 봐줬으면 하는 바람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병헌 감독님 아이유 씨를 캐스팅한 이유 먼저 질문 주셨죠. 근데 사실 아이유를 캐스팅한 이유라고 하면 뭔가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상한 게 아이유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색할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캐스팅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해 준 비중이 현저히 크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허준석을 캐스팅한 이유? 어색하지 않죠. 아 지금 예 준석 동절 사랑, 지금 사랑해요. 네. 홍한표를 캐스팅한 이유 전혀 문제 없죠. 오히려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유를 캐스팅한 이유 뭔가 어색해요. 제가 감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이유를 캐스팅한 이유는 아이유이기 때문이죠. 아이유는 네. 아이유다. 예. 자 그렇다면 4월에 다른 그 스포츠지만 스포츠 장르 영화가 또 개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신지. 사실 정말로 슬램덩크든 리바운드든 개봉 날짜를 서로 몰랐고 이거는 우연의 일치고요. 그리고 날짜도 멀어서 경쟁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지금 한국 영화 분위기는 사실 제발 한국 영화 좀 잘 되라 제발 한국 영화 좀 잘 되라 네 영화 내 영화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리바운드도 잘 나왔다고 하던데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부디 한국 영화 위기는 항상 있었어요. 이번에 조금 큰 위기인데 항상 극복해왔고 또 극복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디 애정을 가지고 한국 영화 좀 많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병헌 감독님의 감독으로서의 또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조은배 기자고요. 네, 이병헌 감독님이랑 아이유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주인공들 이름이 멜로가 체질에 나왔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셨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멜로가 체질의 좀 스포츠 버전 같은 느낌도 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뭐 이병헌 세계관을 강조하려고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서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은 뭐 드라마나 이제 가요도 성공했고 이제 영화만 남았다. 어떤 상업적인 흥행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세계관일까요, 감독님? 아니요. 아니요. 아, 그게 아 그 친구들 이름인데 이것도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그냥 그 이름들을 그냥 이름 짓는 거 너무 좀 곤욕이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이게 작품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도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이제 너무 알아버리셔서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대본이 훨씬 더 먼저 쓴 거긴 한데 다음 작품부터 그런 대단한 세계관이 없고요.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식 발표가 많은 예, 자리입니다. 다음 작품부터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또 발표를 해주셨고요. 자, 아이유 씨 어떻습니까? 이 상업 영화로서의 흥행에 대한 부담감 네.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너무 이제 또 영화 쪽에서는 처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제가 감히 부담을 느낄 그럴 위치가 되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부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책임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저의 제가 처음으로 이제 크랭크인을 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잘 해내려고 하고 이제 영화 개봉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홍보하고 네 그렇게 제 책임감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책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자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예.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끝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이 영화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허준석 씨부터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진짜 이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한표 씨. 네,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와주신 분 기자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의 매력들을 감독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잘 버무린 영화 같아요. 네, 관객들분들께서도 네, 우리 영화 참 맛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영화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저도 기대감을 갖고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씨. 네, 저희 드림을 보시고 유쾌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두들 꿈과 희망, 열정 다들 잃지 않고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승기 씨.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즐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나오길래 삼행시 하시는 줄 알고 정승길로 삼행시 하시나 싶어갖고 지금 예 권창석 씨.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이병헌 사단들과는 그 인터뷰를 하지 않는 걸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좀 미친 놈들 좀. 예, 죄송했었고 감사드립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김정수 씨. 네, 좋은 계절에 극장에서 꼭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유 씨. 네, 청량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준 씨.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극장에서 인사드리게 된 작품 드림.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렸던 만큼 정말 결과물도 유쾌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을 선택해 주신 관객분들께 선물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꼭 극장에서 저희 드림 저희가 어떻게 투닥거렸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감독님. 네, 저희 영화는 온 가족이 정말 편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의 상업 영화가 되길 바랬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영화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후방 공정 열심히 해서 4월 26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